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스니의 주장이 뭐, 맞다, 틀리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후기에서 느낄 수 있는 건데, 정신세계가 굉장히 독특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죠. 우선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들 잘 읽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는 분들이 좀 보이네요? 저는 저희 신우의 욕을 해달라, 혹은 내 편을 들어달라,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결혼하고 계속 겪어왔던 그 여러 가지 일들과 이번 상황이 연속되면서 뭔가 알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드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과 날짜가 제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댓글들 보이는데, 그래요. 이걸 보니까 저를 되돌아보고 객관화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마음이 되려 유연하게 됐어요. 이 부분은 감사하게 느낍니다. 저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알고 있는 정보와 상황들이지만, 이거를 그냥 쭉 참고 있다가 이런 이상한 포인트에서, 뭐 여러분 표현대로라면요, 이런 이상한 포인트에서 터지는 걸 보면, 이걸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에겐, 그래,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댓글 들어보고 느낀 게요, 지금 이거는 상황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그렇게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불편했던 건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신우이라는 존재 자체가 싫어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만약 신우이가 아니라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생일 파티 같이 할수 있는 거고, 또그 외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제가 사람에 대해 자세히 쓰지 않은 건, 그렇게 하면 결국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저희 시부모님과 남편이 등장을 하게 될 테고, 그 때문에 오히려 논점이 흐려질 수 있겠다 얘기했던 건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출산 상황만 놓고 보면 뭐 그럴 수 있구나 싶어요. 또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피해망상이 있다, 뭐 정신병이 있네, 이런 소리들 하는데, 오히려 이건 남들이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런 일조차도 내가 이렇게 불편해질 정도로 그렇다는 건 제가 그동안 시누이한테 정말 많이 시달렸다는 방증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죠? 게다가 저 역시 공감을 받고 싶었던 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 제공을 했던 정보가 확실히 부족했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와중에 이렇게 부족한 정보만을 가지고 정확한 핵심을 간파하신 분들도 들어 계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대요, 내 마음을? 네, 맞아요. 저희 시누이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올케인 저를 별로 썩 달가워하지 않았죠. 특히 자기 동생인 저희 남편이 여러모로 시누이 본인보다 앞서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동생에 대한 질투도 굉장히 컸고요. 또 그래요. 결혼 당시 그럴 때는 같은 여자로서 나이가 훨씬 어린 내가 먼저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하니까 막 그래서 그런가 보다, 질투가 나나 보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참고로 저도 남동생이 있고 그래서 올케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저 역시 한 명의 신우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신우 제 결혼식 때 하얀 정장을 입고 왔었고요. 분명 지가 아니라 내 결혼식인데 자꾸 본인이 나서가지고 업체 측이랑 어그러진 일도 있었고, 뭐그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뭐 조카 생일 따위에 관심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글쎄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밝히는 거지만, 첫 글에도 쓴 내용처럼 저희 시누이, 이제 그때 미혼이죠, 저희 큰애가 첫 조카라서 보통 여러분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여타 다른 고모들에 비해 굉장히 애정이 남달랐어요. 제 결혼식은 물론이고 저희 큰아이 100일 돌잔치까지도 지가 먼저 나서서 관여를 했는데, 안 그래요? 조카한테 관심이 없다면 과연 이렇게 할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시댁은요,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워낙에 가족 중심이라 저는 시부모뿐만 아니라 아이 고모, 즉 시누이죠, 시누이한테도 따로 막 영통도 걸어서 보여주고 때마다 사진도 보내주고, 즉 저희 아이와 관련된 소식은 시부모님과 거의 똑같이 업데이트 해줬어요.
그런데도 신우이는 오히려 저한테 올케는 가족한테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그리고 되게 섭섭해했었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그 모든 일을 같이 하고자 하더라고. 본인이 결혼할 때 제가 했던 것들 똑같이 하고 싶다며 고집을 피워서 크게 무리가 왔던 적도 있었고요. 결국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선까지 들어오는 것 같길래 지금은 제가 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래봤자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중간에서 저희 시어머니가 모조리 다 전달을 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신우이는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경산모. 저희 큰애 37주에 출산했고요. 자연분만 연도 없이 큰애도 둘째도 선택적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주에 맞춰서 출산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 제왕절개할 때 사주를 먼저 봤어요. 그리고 길이를 택했던 건데 그때 당시 신앙적인 이유로 사주를 보는 저한테 신우이는 아예 대놓고 맹비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처럼 신우이도 사주를 보고 날짜를 선택한 거 아니냐? 글쎄요. 이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이름 돌림자. 참고로 저희 시댁은 항렬자를 안 쓰는 집안이에요. 거기다 저희 시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거절했고 결국 저희 부부가 아이들 이름을 지었고요. 되레 신우인의 시댁은 항렬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따라 해? 네 번째, 시댁의 사랑. 당신에게 손주가 아무리 많아져도 저희 시아버지는요 무조건 저희 첫째가 최고인 분이세요. 그 증거로 저희 시아버지 보면 그냥 다 그래요. 저희 큰아이 사진과 더불어 저희 큰애와의 추억으로 한가득이죠. 저희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안 보이고 무조건 큰아이, 첫손주, 결국에 첫째라는 걸, 첫째밖에 없다는 걸 저뿐만 아니라 세상 누가 봐도 그냥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첫손주 사랑이 엄청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우의 아이한테 뭐 사랑이 나눠지거나 뭐 밀릴 거라는 걱정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저희 아이 버릇이 나빠질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죠. 오냐오냐 하면 어른들이. 뭐 이 말을 좀 다르게 하자면 이런 시댁 분위기에서 신우의 본인이 첫째라고 누렸을 그 많은 것들 저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냥 바로바로 다 알겠는데 이상하게 항상 저희 남편과 비교를 해요. 저희 큰아이 생일이요. 적어도 시댁에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날이에요. 첫 손주가 태어난 날이니까요. 그리고 이 점 역시 신우이가 상당히 섭섭해합니다. 분명 같은 상황이지만 어때요? 이제 새롭고 분명한 정보를 업데이트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궁금해지네요.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뒤에 재밌는 거 있습니다. 댓글 1번. 와 미친, 이 여자 진짜 미쳤나봐. 정보요? 아니 뭔 정보? 아줌마가 진짜로 미쳤다는 정보야? 대댓글, 추가 글만 봐도 써니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농담하는구나.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병원 좀 가보세요 아줌마. 대댓, 써니 같습니다. 와와 그만 열내고 얼른 퇴근이나 하세요. 아차, 직업들이 없지. 그 기운 애껴가지고 저녁이나 쳐 드세요. 이런 댓글들이 몇 번 나올 텐데 왜 쓰니 본인이라고 의심을 하는지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2번. 어머나 구구절절 적어놓은 추각을 보니까 더 소름 돋는다. 무서워. 특히 무조건 시댁에서 첫째를 제일 이뻐할 거라며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야? 집착이야? 그런 거야? 아줌마, 아니 제발 병원 좀 가라니까요. 3번. 쓰니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피해의식과 망상증이 있는 것 같은데 제발 다른 사람도 말하죠. 어서 병원 좀 가시라니까요. 이러다 신우의 아이가 크면 클수록 질투도 심해지고 증세도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아니 이미 위험수위야. 4번. 아니 그러니까 생일 같은 게 도대체 뭔 상관이라는 거야. 니네 신우이가 일부러 그날을 노렸다 치자 그래. 근데 아니 그게 뭐? 그러든가 말든가 가짜 내 집에서 파티해주면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참고로 우리 신우이랑 생일이 똑같아요.
근데 문제 하나도 없어. 그냥 각자 집에서 각자 알아서 생파하고 끝나는 거야. 우리 시어머니 완전 스윗한 분이라 생일에 가까운 주말에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밥도 사주시고 선물도 주고 가세요. 또 신우이랑 나는 서로 축하해야지 선물도 보내고. 그러는데 넌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아니 왜 이렇게 심각한 거냐고.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5번. 와씨. 추각을 보니까 이 사람 진짜 무섭다. 덜덜덜덜. 만약 시부모가 신우이의 자식, 즉 외손주를 이뻐하면 그 아이한테 뭔가 해코지라도 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시부모 사랑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6번. 대대 쓰니 같아요. 댓글. 그러게요. 이게 과연 쓰니가 욕먹을 일인가 싶네. 사실 나도 더 나도 처음에는 쓰니가 좀 예민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추각을 보고 생각하면 할수록 저도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7번. 이 역시 의심 댓글입니다. 신우가 쓰니 뒷담화 엄청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쓰니님 위험할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해요. 8번. 쓰니야 지금 갑자기 나타난 몇몇 옹호 댓글들 말이지 이거 전부 다 네가 쓴 거 티 오지게 난다. 도대체 누가 판에서 저렇게 일일이 닉네임을 쓰고 쓰냐? 어? 뭐 아주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 근데 최신 댓글 순서를 보면 네 편 들은 댓글 전부 다 이러고 있잖아. 줄줄이 사탕으로. 과연 이게 자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제발 부탁이야. 주작 댓글은 이제 그만 달고 그럴 시간에 피해망상 치료하러 병원을 가보길 바란다. 8번, 9번. 와, 이 여자 진짜 무섭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억지를 써가며 피해망상을 할 수도 있는 거구만. 게다가 마지막에 미친 듯이 올라오는 옹호 댓글들 이건 또 뭐야? 설마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겠지? 덜덜덜덜. 아니, 아무리 신우이의 크고 작은 만행이 있더라도 그렇지. 조카 생일을 일부러 노리고 출산하는 고모가 세상에 어딨냐고.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요? 아니지 아니야. 그래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냥 네 신우이가 일부러 그날 노리고 애를 낳은 게 맞다고 치자고. 근데 뭐 그게 뭐 어째서? 어? 뭐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네 새끼 생일은 무조건 다 피해서 나와야 되는 거냐? 생각할수록 진짜 무섭다 사람이. 달달달달달. 그래 이제 정확히 알겠다. 그러니까 지 새끼 생일에 신우이가 애를 낳는 바람에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그거에 개빡쳐가지고 글 쓴 거네. 시아버지 독보적인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보면 확실해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깊게 파고들자면 너네 시부모 죽으면 신우이랑 쓰니 남편 네 남편이랑 유산 반반이잖아? 근데 이거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자식 앞세우는 느낌도 드네. 이게 과연 억지일까? 시부모나 신우이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할 거면서 그래 많이 무섭겠지. 지가 못 받아본 내리사랑 그나마 첫째가 받는 걸로 대리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딴 개소리 했다가는 그마저도 싸그리 사라져버린다는 걸 지 스스로도 알거든. 대대 쓰니? 그럼 나는 첫째나 있고 아니 그 전에 시댁은 있냐? 어 있는데 왜? 12번 뭐지? 갑자기 쓴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막 터져나온다. 이건 뭐야? 설마 이거 쓴이가 여러모리 하는 건가? 그렇구만. 참고로 이렇게 하고도 안 되니까 글을 지우고 조금 전에 도망을 갔는데요. 이게 제가 가져오지 못했지만 슬쩍 본 걸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게 네이트판 댓글 쓰는 사람들 닉네임이 그냥 동그라미 두 개입니다. 이응 이응. 이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팔계 뭐 어 김또또 이런 식으로 자기 고유 닉네임을 써가지고 댓글 쓰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추각을 올라오고 뒤에 갑자기 한 열댓 명이 쫙 다는 거야. 방금 그런 댓글들 대댓글하고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 왠지 느낌 나죠. 어 여론몰이 같은 자작 같은 어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지우고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